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6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김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투자는 책과 함께 아주 재밌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게스트 분과 함께 잠깐 시작 전에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자는 책과 함께 오늘은 아주 흥미롭게 아주 지루하지 않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시장의 기억이란 책이 요즘 경제 경영 분야에서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 MOM. 뭐가요? 메모리 오브 마켓. 아, 야, 계속 정프로가 돼가냐. 시장의 기억이란 책을 쓰신 한국경제신문의 이태호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태호 기자님이 이제 시장의 기억이란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뭐 저는 이제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그 책 소개 같은 걸 좀 보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곳곳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들을 뭐 오늘 다 소개해 주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 재밌는 얘기 몇 개 좀 엮어서. 아니, 내가 사실 주말에 네. 읽어봤어요. 다는 못 읽고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반 정도는 제가 저도 경험했던 얘기더라고요. 네. 근데 반 정도는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와, 내가 경험한 얘기는 별로 이렇게 아 그때 그랬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얘기도 되게 체계적으로 잘 써져 있고 몰랐던 얘기는 야 이거 이런 일이 있었나? 어떤 게 제일 흥미로우셨어요? 그 저기 첫 챕터가 인천에 있었던 네. 곡물 치인소, 곡물 미두 치인소라고, 네. 그러니까 쌀 선물 거래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인천에. 언제쯤이요? 그게 한일 합방 이후인 것 같은데. 180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1800년대부터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씬도 안 하던 시기잖아요. 그렇지. 얼씬 해봐야 저 대마도 근처에서 얼씬. 아, 그렇죠. 이제 저기. 우리 한일 합방 전부터 1800년대 말부터 네.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좀 많았거든요. 일본인들이 먼저 올라와서 그렇죠. 네. 부산이나 이런 데 그냥 민간인들이 와서 그냥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업적인 시설 집도 많이 짓고 시스템을 많이 우리 이식을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두치인소. 미두치인소였습니다. 미두치인소가 전국에 이제 뭐 호남 지역, 뭐 저 영남 지역에 쌀 있잖아요. 네네. 쌀 일종의 선도거래라고 하나. 예. 미리 그 선물 지금 선물 시장처럼. 논댁이지 논댁이. 지금. 그런 건가? 어쨌든 그걸 했는데 그렇죠. 그게 원래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오사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겠죠. 오사카 미두치인소가 있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거길 넘어가 버리는. 인천이? 인천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미두치인소가 그 사실 그때 우리나라가 뭐 사실 쌀 생산량으로 뭐 일본보다 훨씬 못했을 거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거래라는 어떻게 보면 파생상품 시장인데 거기에 전국 각지의 이 투자자들. 쌀값 내기 도박판인 거죠. 예. 그건 뭐 도박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제가 굉장히 투기적인. 그래서 야, 우리의 DNA에는. 네? 진짜 조선 시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은인자 중 하나 뭐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돈을 벌기 위한 막 역동성이 있는 있었다. 네. 재밌더라고. 그때 얘기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 전국 각지에서 네. 당나귀에다가 엽전을 가득 싣고. 엽전이요? 예.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지 지금도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미두치인소 인천에 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천이 아주 그 서양식 카페도 생기고 이제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고 상업, 그 책에 예, 보니까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당나귀마저 전당포에 맡기고 그 당나귀를 맡겨서 받은 돈으로 네. 절칙이라고 아주 소액 투자를 하다가 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정선에 가면 그랜저 여러 대 맡기고 경인랜드네. 그러니까 쌀 선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느 누가 이제 소작하고 있는 뭐 논에서 나올 쌀을 미리 내가 약속을 하고 그 10분의 1의 증거금을 내고 아 그때도 증거금 이런 게 예, 있었군요. 그때 증거금 있었습니다. 예. 증거금을 내고 그다음에 미래의 쌀값을 맞추는 거예요.
쌀값을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치 지금 원유 선물 개인 투자자들 많이 거래하시는 것처럼. 그 몇 월물 몇 월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월물까지 있겠어요, 설마? 네? 쌀이 언제 나오는 게 딱 보니까. 쌀이면 한 10월물 이 정도일 텐데. 아, 그 거기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아, 아니, 그 몇 월물 예, 있어야 되겠지. 예. 그 예. 1년에 하나 하나 가지고 계속 거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몇 월물 딱 있었겠지. 예. 아, 쌀이하게 한 번 항상 먹어야 되는 거긴 하니까. 그리고 공물 창고에 쟁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그 차액을 네, 매도와 매수가 정산하는 지금 선물 시스템 똑같네. 로로버를 또 몇 월물로 하냐. 그랬겠죠, 아, 당연히. 그래서 그거 저 끝내지 못하면 이제 내가 현물로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예요. 어. 아, 근데 웃기는 게 내가 책 네, 읽어보니까 네, 그 쌀값이라는 게 뭐 일본의 쌀값하고 우리나라 쌀값하고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비슷해야지 맞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사카 건물 저 그 미두치인소가 어떻게 보면 본점 같은 거고 예, 인천 미두치인소는 지점 같은 거거든. 규모로 봐서나.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오사카 미두치인소의 가격을 빨리 알면은 여기에 배팅하는데 아, 되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아비트리지도 되겠네. 예, 예. 아비트리지도 갈 수 있으니까.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예, 머리 좀 좋은 사람은 그때 전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사카 전보 시세가 그 당시 그 시세를 결정했다 그래요. 오사카에서 아, 전보를 치는구나. 예, 전보를 쳐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시세에 따라서 아, 우리나라 시세가 결정이 되는. TV 경마장하고도 비슷하다. 예. 과천에서 시세가 우리 동네 TV 경마장에서 똑같이. 그리고 그때 내용을 찾아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거래소처럼 실물 인수는 없었답니다. 마지막에 차액 결제. 아~ 네. 야, 진짜 원유 거래랑 너무 비슷하네. 투기적 거래자들만 모여 있는. 네. 로로버 안 하면 또 저 부산 아~ 부산항에서 전화 온 대로 쌀 갖고 가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동적인 금융 거래에 좀 꽤 역사가 있다. 없진 않구나. 그런데 그런 게 있어야 네, 그런 투기적 거래와 그런 시스템과 게임장이 있어야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여기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는 쌀 농사를 짓는데 그렇죠, 가을에 태풍이 와서 망해버리면 안 되니 네, 나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4월이나 5월쯤에 내가 추수하는 한 9월이나 10월 물 선물을 그러니까 쌀 선물을 내다가 이제 파는 거죠. 얼마에. 그러면 그때 가격이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에 얼마가 되더라도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난 관계없이 내가 정해놓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농부는 이제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긴 하겠네요. 그런 게 있어야 네, 그, 원래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건 너희들끼리 놀아라, 어차피 너희들의 도박성은 어디 가도 감출 수 없으니 그냥 여기서 놀아라 라고 하는 그런 카지노가 아니라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 실제로 뭘 만드는 사람들이 야, 이 나 위험을 어떻게 해지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면 그 자생적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일본에 있던 시스템이 이제 여기 와서 들어온 거죠. 그렇게 예, 이제 볼 수가 예, 있는 예, 거겠군요. 예. 근데 그 거래량이 일본의 오사카보다 더 컸다. 그렇죠. 예. 예. 한때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제 이 책 안에 시장의 기억이란 책 안에 있는데 결국 이 시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럼 똑같은 실패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런 책인 이런 내용이겠군요. 예, 저도 이제 쓰면서 많이 배웠는데 네, 상당히 좀 비슷한 패턴이 많이 반복이 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위기 때나 아니면 IMF 때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면은 최고의 호황이 온 다음에 곧바로 위기가 온 상황들 또 카드 사태도 그랬고 계속 반복됩니까 예, 예. 그게?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고. 아. 예, 예. 사실 금융위기의 본질이라는 게 대부분 비슷하죠. 예.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뭔가 시장에서 신뢰가 깨지면 예, 평소 같으면 믿고 빌려주던 상대방한테 예, 안 빌려주게 되고 예, 그럼 이제 그게 또 도화선이 돼서 다 얼어붙고 그 최고의 호황이라는 게 이제 금융으로 따지면 탐욕이 아주 하늘을 찌를 때 그때가 됐을 때 어느 순간 무너지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대체로 그럼 사람들은 그 탐욕 이후에 망할 거라는 거를 자꾸 잊는군요. 잊어버리는군요, 그냥.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또 반복이 예, 되는 것 같은데. 예. 나까지는 탐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합리적인 예, 투자고. 투자고. 예. 요거보다 예, 더 오를 걸 기대하는 건 탐욕이다. 그래서 시장의 기억이라는 게 그런 기억을 좀 잊지 말자. 시장이 기억하고 있는 거를 그런 의미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책의 내용들 가운데
뭐 다 소개해 주긴 좀 어려우실 테니까 네. 그중에 좀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꼭 좀 요건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 기업 어음 시장을 좀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기업 어음이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을 하긴 하는데. 기업 대출이랑은 다른 거죠, 기업 어음은? 예, 대출하고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어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음 시장이 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기업 어음 시장에서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저는 크게 세 차례 위기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위기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더 익숙하게 네. 친숙하게 어음 시장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음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네. 거는 어떤 뭐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B라는 회사부터 뭔가 물건을 받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대신 이제 어음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한 달 있다 줄게 뭐 이런 이제 어음 주고 그리고 나서 물건 받고 나중에 이제 돈을 결제해 주는 거 예. 그게 이제 어음인 거죠? 예, 그게 이제 상업 어음이고 예. 또 별도로 또 융통 어음이라고 이제 아무 이제 상거래와 관계없이 돈을 빌리는데 목적이 있는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하는데 상거래에서 쓰는 걸 이제 상업어음 예, 예. 예전에 뭐 물건 대금으로 준다 물대어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 약속어음이다 뭐 이런 예. 표현 약속어음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 물건 납품했더니 백화점이 돈을 안 주고 백화점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그 어음이죠. 네. 네. 백화점 입장에서 아니 그건 그게. 아니지 그건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에서 해야 되니까 3개월 있다가 돈 줄 테니까 그때 오세요 라고 주는 거지. 백화점 상품권 바로 쓸 수가 있잖아. 예.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그 구두방 가서 좀 할인할 수는 있으나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3개월 기다려두면 그 물건으로 사야 되니까 예. 네. 좀 다르지만 어쨌든 네. 언제 돈을 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요게 이제 어음인데 예. 어음이라는 거는 한자입니까? 어음이 이게 많은 분들이 한자로 하시는데 순 우리말입니다. 이게 조선 아 그래요? 예, 저도 그거 처음 알았네.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 어음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게 무슨 어자에 무슨 음자인가가 늘 헷갈렸거든요. 아 그렇겠네. 어금도 아니고. 아 이거 어음이라는 왜 어음이라 그랬을까? 네, 그게, 아 그게 네. 돈을 받을 금액을 적은 종이라는 아주 단순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도 이제 뭐 상업 어음이니 융통 어음이니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잠시 그 저기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 그래프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위기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그 하나는 CD 금리고 하나는 CP 금리다 금리입니다. 네. 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단기 증권이고요. CP는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인데 네. 그 두 개의 금리가 늘 붙어 다니는데 3월 이후에 크게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CD와 CP가 예, CD 은행이 발행하는 CD 금리는 1%대로 내려오고 네. 기업이 발행하는 CP 금리는 2%로 올라옵니다. 이 격차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데 두 배인 건 또 사상 처음이죠. 근데 이때 이게 막 벌어질 때 제가 이제 증권사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네. 이거 왜 자꾸 벌어져요? 그랬더니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하고 상대도 안 된다. 심각한 위기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여기 3월 10일 이후에 갑자기 벌어지네요. 예, 이게 저기 CD 금리가 내려간 이유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 CP 금리는 따라 내려가지 않고 위로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린 게 네. 그렇다면 이게 왜 위기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가 뭘 경계해야 하는지 네. 이런 부분을 과거의 위기 사례로부터 설명을 하면은 이제 네. 어음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음 정의는 네. 순 우리말이고요. 돈을 주기로 한 종이 쪽지. 맞습니다. 이게 네. 어음이에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차용증 같은 개념일 수 있겠네요. 뭐 근데 이제 다만 중요한 이제 차이가 이제 어음이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 때 이제 개성 상인들이 썼던 이제 어음의 형태인데 우리 손바닥만한 종이에다가 금액을 씁니다. 얼마. 아, 금 뭐 몇천 원 뭐 이렇게. 예. 예. 그리고 양쪽에다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쓰죠. 네. 그 다음에 날짜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언제 이 돈을 돌려주겠다. 네. 그 다음에 둘의 가운데를 찢어요. 아, 가운데를 서로 상대방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나눠 갔습니다. 아, 우리 왜 가끔 계약서 쓸 때 간인 같은 거 그래, 그런 하면 느낌, 그런 느낌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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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됐을 때 그 돈을 빌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돈을 주세요 하면 이렇게 맞춰 본 다음에 거래는 객주에서 했어요. 우리 이제 주막보다 좀 큰 규모인데 상인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던 음식점 있는 여관 같은 게 그런 거죠. 거죠? 예, 예. 예. 좀 규모가 컸던 조선시대 때 이제 은행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아 여기가 은행 역할을 합니까? 예. 근데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어음의 그 특징이 네. 지금 현대 어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기를 적어놓고 그다음에 그 채무자와 채권자를 적고 네. 어디에서 돈을 찾는. 근데 이 특징 보면 이제 이자가 없어요. 일단 이자를 적어놓지 않아요. 그 왜냐하면은 짧게 빌리기 때문에. 아 무이자요 그럼? 아 그렇죠. 아니 여기서 좀 이따 또 설명이 될 텐데 금방 얼마를 줄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 이자를 적어놓지 않고요. 네.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신용이 아주 높은 사람만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그 돈에 뭐 돈을 떼일 수 있죠. 물건을 떼일 수 있잖아요. 물건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네. 아 그래서 어음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프로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어음을 상인들끼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그럼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그렇죠? 매매가 가능. 아 조선시대부터요? 예, 예, 예. 백화점 상품권 사고 서로 사고 팔듯이. 객주에다가 이 어음을 딱 내면 객주에서 자기 몫을 일부를 떼고 현금을 내줍니다. 깡. 깡 할인이라고 하죠. 네네. 이 구조는 이제 현대 어음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네. 백화점 상품권 구두방 가면 깡을 해주는데 네. 딱 보면 상품권인지 아닌지는 알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 쪼가리에다가 한문으로 뭐 이렇게 대충 써가지고 네. 찌릭 이렇게 해놨으면 네. 내가 대충 만드는 건지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이른바 진성 어음인지 네.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찢어진 걸 좀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도장도 있으니까 야. 최대한 이제 근데 그 대충 객주에서 이제 거래됐으니까 거래도 아니 발행됐으니까 객주에서 거래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 아는 거야. 네. 다른 별도 장부에 임상옥이 지금 저거 발행한 거지. 저거. 아, 그때 그럼 네가 갖고 있구나. 그럼. 오케이. 뭐 이런. 근데 급전이 필요해? 알았어. 너 그럼 10% 일부 띄고 준다 이렇게 된 거겠지. 그런데 예. 이거 뭐 그럴 리야 많지 않겠습니다. 뭐 홀라당 어디 뭐 잘못해서 태워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빨래 하다가 날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때도 보니까 분실 신고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분실 신고가 있으면 다시 객주에서 발행을 해. 그래, 그러니까 네. 객주에 사본이 예. 있어야죠. 예. 아. 야, 의외로 객주가 많은 일. 뭐 사본은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두 개를 만드나? 찢어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새로 만들지 않았을까. 캡처도 아니고 뭘까. 그게 이미 조선시대부터 어음 거래가 이제 꽤 있었고요. 예. 구조는 그, 지금도 똑같고. 지금과 거의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어음시장 위기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1970년대 전후의 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음시장의 첫 번째 위기였는데요. 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네. 과거에는 객주가 어음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근데 1960년대에서 1990년대는 사채시장이 그걸 그 명동 예, 명동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왜 은행과 증권사가 있었는데 사채시장이 그걸 담당했을까요? 은행에서 어음 받아주고 알아서 할인해주고 돈 줄 수도 있는 일인데 예. 그게 사실 그러면 은행은 왜 그 일을 안 했을까? 네. 은행한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키하다면 리스키한 만큼 더 많이 뛰면 되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유가 이게 은행이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은행이 돈이 없어요? 네. 그때 공금리라고 혹시 저기 김프로님은 기억하시는지 네. 1993년까지 공금리라는 걸 공금리? 공금리. 공금리가 뭐예요? 시장금리가 아니라 공금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가 계속 은행에 금리를 고시를 해요. 너 오늘부터는 대출은 15%, 그다음에 예금은 10%. 기준금리랑은 또 다른. 예, 은행에다가 정부가 고시하는 금리입니다. 아예 알려서 지정하는 금리입니다. 요즘 중국이 딱 그런 시스템으로 예. 요즘은 중국도 그렇게 한대. 그러면 은행은 그 금리에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예금은 그 금리에만 받고 그 공금리가 이제
우리 산업화 시대부터 1993년에 마지막 공급률을 발표.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게.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공급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네. 지나치게 낮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예금자들이 없어요. 아, 저금리에 나 예금 못 하겠어. 그리고 대출은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그럼 대출을 돈을 찍어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해버립니다. 이는 이만큼만 대출을 해. 그럼 은행은 안전한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담보대출만 하게 돼서 그때 당시에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은행은 전당포다. 담보대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업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인을 해서 기업들한테 네. 돈이 돌게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그때 당시 신문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어음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외국도 다 어음하죠? 아닌가? 아, 지금 다 GP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죠. 아, 그렇죠? 미국. 외국도 그러면 그걸 어음 할인 같은 거를 은행에서 안 하고 외국은 은행에서 하나요? 그런 것들을? 외국 사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 은행에서 하겠죠. 아, 이제 은행에서 네, 또 할 수 네.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은행이 돈이 없다 보니 네. 사채 사금융에서 이걸 해결을 했다. 내가 그냥 저도 뭐 책을 읽거나 연구를 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어음 시장이 비교적 컸던 이유가 아까 우리 기자님 얘기한 그 공금리와 저 시장 금리의 갭이 존재했던 이유도 있거니와 네. 원래 항상 자금이 과부족 상태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시장은 단기화 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조금만 빌려줘. 조금만 빌려줘. 짧은 기간만 빌려줘도 내가 뭘 해가지고 갚을 수 있어. 이런 시장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이 성숙도가 좀 덜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 그걸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성숙되어 있으면 오케이. 5년, 10년 이런 채권. 그렇죠. 우리나라 채권시장이요. 예. 5년물, 10년물 시장이 일반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채권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5년짜리 채권 발행하면요. 와 이랬다니까요. 지금은 요즘 뭐 거의 기준이 되는 게 10년짜리로 생각하잖아요. 아 10년짜리 회사채?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예. 거였죠 사실은. 아, 예. 나라 혹은 뭐 경제가 이렇게 그럼요. 안정화되고 예. 이러면 예. 성숙되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신흥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훨씬 더 단기화돼 가능성이 많죠. 금리가 안정적이니까 갑자기 막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네네. 장기적인 자금 그렇죠. 조달을 할 수가 예. 있게 되죠.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금리 시절에는 이제 정부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산업화 자금을 뒷받침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육성하는데 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럼 대기업한테 어음을 받았는데 물건을 납품하고 근데 당장 월급 줄 돈이 없어. 그럼 은행에 갔더니 너무 수요 초과라서 안 해줘. 네. 그러면 서류가 필요해. 그럼 다 사채 시장으로 갔던 거죠. 네. 기업들도 사채 시장 많이 갔죠. 그래서 무슨 예, 이 대기업 그룹까지 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사채 시장이 금리인데요. 금리가 이제 음성 거래다 보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때? 이제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데 그때 당시에 공금리가 네. 일반 대출 공금리가 1970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를 합니다. 사채 네. 금리가 얼마인지. 그때 공금리가 연 16%였습니다. 공금리 연 16. 대출, 기업 대출. 상당히 낮은 거죠. 예. 기업의 은행이 빌려주는 이자가 연 16%. 특혜성 대출의 특혜 이자가. 특혜 대출입니다. 특혜 대출이야. 그것만 받으면 너 나는 거야.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대출이죠. 연 16%요? 네. 진짜로. 와. 그때 사채 시장 금리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16이 특혜니까 한 25? 그때 이제 사채 시장은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이기 때문에 네. 월 단위로 했는데 월 5%, 연 60%였습니다. 그 정도 했을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60%. 살인적인 금리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채를 많이 활용하는데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1960년대 말부터 하나둘 그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기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월 5%. 예. 연 60이면 지금 산업원이도 이렇게 못 봤어요. 거기도 한 20%인가요? 지금 20%인가요로 제한했습니다.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봐요. 지금 네. 우리가 은행 가면 2, 3%잖아요. 2, 3%잖아. 대출? 네. 아니 정상적으로 하면. 네네네. 근데 그거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게 산업원이 이런 데 가면 그 배수와 그때 공금리가 특혜성 금리가 16%인데 그 배수 생각하면 그게 더 말도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 배수로 해야지. 예, 연 16%가 은행 그리고 예. 명동 사채 시장이 일반적으로 한 연 60%. 맞습니다. 그게 1990년대까지 연 50% 안팎이었다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1971년에 그 당시 경방명예회장이었던 정경련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사채 시장을 그냥 놔두면은 기업들 다 죽는다고 읍소를 해요. 그게 1971년이었는데 그 이듬해 네. 1972년 8월 2일 네. 소나기가 내리던 저녁 11시 40분에 네. 대통령 긴급명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저녁 몇 시요? 저녁 11시 40분. 네. 시간도 애매하고 8월 2일 통금 20분 전이네. 저녁 11시 40분에 통금 있을 때잖아. 12시. 아 그래서 딱 네. 말하고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20분 뒤부터 0시부터 8월 4일 0시부터 모든 사채를 동결한다는 사채 동결 조치. 그 세계 금융사에 유례가 없는 아, 그 사채 그거를 그걸 한 사람이 실무 작업을 한 사람이 김용환 씨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김용환 왜 네. 옛날에 저 그 있잖아. 그 저 김종필 씨 밑에서 총재도 하고 했던 상공부 장관 했던. 아, 그렇습니까? 동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 상환도 하지 말고 뭐 더 이상 대출도 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동결. 그대로 얼려 버리는 겁니다. 얼렸어. 갚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예. 그다음 네. 지금 당장 신고해. 신고 안 하면 안 한 거는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아, 빌려준 사채가 있으면 사채업자야 너희들 신고해라. 예. 그다음 아니면 기업이 신고를 하든지 신고를 네. 해서 그 신고 국세청에다가 신고 업무 저기 데스크를 만들고선 신고를 받죠. 네. 네. 모든 걸 동결하고. 네. 근데 잘못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연 70%로 빌려줬다 쳐요. 예. 그럼 그 잘못인가? 아니 저 근데 그 돈의 원천이 좀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아, 군사정부 때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작다리 짚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죄악이. 그 한호성을 터뜨리겠네. 중소기업 그 맞습니다. 어? 네. 그지? 사채 시장에 네. 의존하던 데 와. 그날 아침에 되겠네. 우리 지금 굴지의 대기업 그룹 중에 다수가 임원회의에서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만세 삼창. 네. 박정희 만세? 예. 네. 아 사채 동결 조치 만세겠죠. 예. 명동의 사채업자들은 그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계획 때문에 그렇죠. 있냐고. 명동의 사채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채를 준 사람들이 한 90%가 일반인들이었어요. 네. 금액으로는 30%였는데 그때 왜냐하면 은행의 예금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사채 시장에 예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사채업자한테 그렇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채 신고자의 90%가 일반인이었어요. 그 전문 사채업자가 아니었어요. 아. 그때도 핀테크 같은 게 있었네. 핀테크가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네. 부자인 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초등학교 뭐 4학년 남짓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저씨 집에 가니까 또 부자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몇 번 뵌 아저씨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뭘로 부자냐고? 아저씨는 뭘로 이렇게 돈을 벌어요? 국민학 4학년 이지우가 물어본 거야? 내가 물어본 거야 그때. 네. 그랬더니 아저씨는 회사 다니지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도 회사 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회사를 다니면 이렇게 돈을 법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래도 4학년짜리 앉혀놓고 야 너 저 우리 아들 들어가봐. 중학교 2학년짜리 부르더니 넌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가 막 너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질문을 얘한테 듣잖아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신 게 그분의 기업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채를 그러니까 어음을 깡해서 쓰는 기업이었는데 그분의 업무는 어음을 깡해오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받아다가 현금으로 마련해오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갚고.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인데 막 사채업자들은 그렇지. 이거 잠깐 돈 돌려주는데 이자를 이렇게 받으니까 그냥 여기 가서 깡하지 말고 내 주변에서 돈을 빌려다가 내가 깡해주자. 아 일단 현금 주고 회사에 대출해주는 거죠. 회사의 작은 부장이. 그래서 이제 주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나중에 받으면 그쵸. 다 돌려주고 주변 사람한테 10% 받아서 회사에다가 20%에 팔고 회사 자금 사정은 내가 근데 잘하니까. 지금 저런 일들이 그때는 예. 저도 많이 듣고 뭐 일부는 경험한 일이지만 정보의 유통과 이 선명성이라는 게 지금은 뭐 인터넷 세계가 되니까 굉장히 뭐 투명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로 옆 빌딩과 이 빌딩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차던 데에서 그래가지고 진짜 유명한 건설회사 내가 아는 오너도 이 사람이 저기 뭐 건설사 저거였어요. 그 자금 담당이었는데 자꾸 땅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쓱 자기 친인척 명의로 가장 가운데
알바키. 그래가지고 그 회사보다 더 큰 건설회사면 지금 같으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아. 그때는 진짜 사회가 불투명하니까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아 그래서 이제 단기 금융시장의 첫 번째 위기였던 그 사채 위기가 초법적인 동결 조치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때 그 연기처럼 예,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때 이제 신고를 다 받았는데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신고를 다 받아보니까 이게 얼마였을까? 그때 아. 당시에 은행 대출 잔액이 시중은행 대출 잔액 1조 원이었습니다. 아, 그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요즘은 하는 게 지점인데 거의. 그러면은 사채 신고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한 5조? 아. 은행이 1조. 은행만큼은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면 한 6천억? 아. 그때 당시에 정경련도 그렇고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 네.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남덕우 재무장관이랑 네. 내기를 했다가 너무 많아서 다들 놀랐는데 3,5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많은 은행 대출의 3분의 1이 사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저기 한국은행의 그 은행 시중은행 대출 잔액이 한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조 원이 이제 사채 시장에서 사채였던 겁니다. 이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도 이걸 계산해 보면서 신기했던 게 우리나라 지금 기업 어음 시장이 전체 네. 시장이 250조 원입니다. 굉장히 아, 거의 비슷하네. 네, 굉장히 아. 비슷하죠. 그때 당시에 단기 금융 시장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나의 위기가 넘어가고 이제 아, 두 번째 위기가 오는데 네. 그게 이제 외환 위기입니다. 외환 위기인데 박정희 정부가 이제 사채 동결 조치를 실시한 이후에 사채 시장을 양성화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처음 만든 게 이제 당시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살았던 필리핀하고 태국에 있던 단기 금융 회사를 본떠서 아, 단자 회사를 만듭니다. 예. 그 이른바 무슨 투자 금융 이런 회사들이에요. 투자금 많았다고 그런 회사들이. 그 1호가 한국투자금융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은행 됐죠. 네, 하나은행. 아. 근데 이게 단자 회사가 이 역할을 하는데도 사채 시장이 죽질 않아요. 왜 안 죽냐? 공급률이 1990년대 중반까지 있었거든요. 실세 금리하고 차이가 계속 납니다. 단자 회사의 어음 할인 금리도 규제를 합니다. 네. 이 이상 그 금리 맞춰서 해줘라. 예. 모든 금리를 다 규제를 했어요. 정부가. 네. 그러니 신용도 높아서 그 금리 정도만 받고도 깡해줄 수 있는 기업권은 받아줄 텐데 네. 신용이 낮은 데는 너희들 각 아 지금 이자 제한법이랑 똑같네요. 이자 제한법 아, 네. 몇 퍼센트 이하로 예, 예, 예. 이상으로 빌려주지 마하면 예. 쟤는 그 금리를 저희 못 빌려줘요. 넌 알아서 딴 데서 빌려. 그 아래는 자유지만 사채업자한테 그 가서 빌려. 네. 네. 이런 거는 맞죠. 근데 사채시장 계속 존재를 하고요. 네. 그 과거에 이제 이 공금리라는 게 작동할 수 있었던 거는 경제 구조가 상당히 단순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네. 저희 나라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3조 호황이라는 네. 그렇죠. 대규모 호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기업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는 계속 공금리로 금리를 차단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는구나. 금리 한 역할이 뭐냐면은 효율적인 곳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기업에는 금리가 높게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낮게 적용이 돼서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당시 신문을 여러 개를 찾아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들이 많이 자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유서에다가 금융자원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전국을 찌르죠. 공금리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19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는데 이게 네. 정치의 민주화 운동이 경제의 민주화로 경제 민주화. 예. 그래서 한국은행 직원들도 금리를 자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빨리 금리를 자유화하지 않으면 이 부작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이제 주장이 높아졌을 때 네. 1991년이었는데 그때 노태우 정부가 맞아요. 공금리를 없애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금리 자유화죠. 금리 자유화. 네, 금리 자유화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금리가 크게 보면 이제 은행 대출 금리가 있고 회사채 금리가 있고 기업 어음 금리가 있었는데 네. 한꺼번에 자유화를 하지 않아요. 이 중에 하나를 먼저 합니다. 뭘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자, 세 개가 뭐뭐뭐라고요?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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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은행? 어음.
은행부터 했겠죠. 보험부터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은행, 셋이 다 달라. 은행을 제일 나중에 해야지. 아니죠. 은행부터 해야 은행을 제일 나중에 해야 돼. 왜냐면 은행이 제일 나중에 해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당연하지. 그리고 아 그래요. 그리고 기업들이 반발이 가장 심한 대기업 정경련에서 반발이 어마어마했죠. 이 금리를 자유화하면은 우리 당장 어려워진다. 네. 이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 그래서 만기가 짧고 금액이 큰 기업 어음부터 자유화를 합니다. 그 얘기가 있네. 근데 이게 비대칭 자유화가 또 문제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IMF의 큰 원인이 됩니다. 이게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왜? 예, 그런 논문들이 있어서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기업 어음 금리가 연 16%에서 자유화 당월에 19%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는 올라간다.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 어음을 발행 안 할 것 같죠. 금리가 올라가면 네. 아니 근데 부담 되지. 그렇지. 16%였던 기업 어음 금리가 19%가 됐다는 건 갑자기 금리가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는 16%에서는 발행 못해서 사채 시장을 전전했던 그 부실한 기업들이 맞습니다. 이제는 네. 금융권에 더 와서 네. 나 이자 좀 높아도 좋으니까 빌려주쇼 네. 하다 보니 19%에 받아가게 된 거죠. 그렇죠. 발행 기업 쪽에서는 그동안 은행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던 비우량 대기업 그룹이 엄청나게 CP를 찍기 시작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낮은 예금 금리 때문에 실망했던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몰려오고 단자회사라는 게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팔았거든요. 네. 어음을 그걸 사면서 이제 재테크 상품으로 어음이 변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채 금리보다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 기업 어음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네. 원래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서 CP 발행 잔액이 1990년에 13조 원이었는데 1996년에 65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 65조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면요. 지금 국내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어음 발행 총액이랑 똑같아요. 20년 전인데. 아. 네. 그때 당시 이제 화폐 가치를 제가 계산했더니 지금 이거 곱하기 2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30조, 100조에서 130조 원 정도 되는 어음 잔액이 네.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지금보다도 훨씬 그 당시에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 투자 수요가 넘쳤고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급격한 쏠림이 발행 쪽이나 투자 쪽이나 쏠리다 보니까 네. CP 시장이 이제 풍선처럼 부풀었는데 사상 최대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사상 최대 금융 사고가 터지는데 그게 1995년에 장자 아니요. 덕산 그룹의 덕산이었어요. 덕산 그룹이 30대 그룹 밖에 있던 그룹이었는데 덕산 그룹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그룹사의 부도였어요. 부도난 그룹사 중에서는 예, 은행 대출만 있었는데 덕산 예. 온천 왜냐면 뭐였지? 근데 이 덕산 그룹이 부도가 나니까 앞으로 나올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기업 어음 시장의 특징인데 악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누구더라? 다음 타자는 누구냐? 아. 그리고 1990년대 말에 경기가 나빠져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얘일 것이다. 그러니까 단자회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처음에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해서 이제 어음을 발행하게 해줘서 돈을 넣어줬다가 그걸 2개월로 줄이는 거죠. 또 줄이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금 조달 만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사건이 터지는데 1997년 1월에 한보 그룹이 한보. 무너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아나 대농, 산미, 진로 같은 8개 그룹사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신용평가사 기록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 8개 그룹사가 무너졌는데 8개 그룹사의 총 차익금이 30조 원 정도였고 30조 그리고 그 절반 정도가 단기 차익금이었는데 네. 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은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쓰다 보니까 이거는 한보그룹 청문회에서 그 고백이 나옵니다. 분식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훨씬 많은 그 단기 자금을 끌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한보그룹에서는 그거 이제 비자금 아니냐 1조 원이 사라졌다고 그 공격을 하는데 정태수 회장을 네. 정태수 회장은 사채 시장 이자로 나갔다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거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그렇죠. 안 잡히죠. 증명하기 네. 어려운. 네. 계속 이제 네. 계속 깡할 때마다 나가는 거지.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단자회사. 이 단자회사는 이제 외환위기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업태 전환을 해서 종금사로 변해 있었는데요. 네. 종금사들은 이제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넣어줬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조달했죠. 해외 조달을 많이 했습니다. 종금채. 짧게.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회수를 해서 이걸 갚아야 되는데 갚질 못하죠. 그리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외국에서 달러를 회수하면서 IMF 왔다. 예, 1997년 11월에 우리가 구제금을 아니 실제로 거예요. 그 단자 회사가요. 명동 을지로 입구 주변에 굉장히 많았어요. 내 기억에는 대기업 계열사들 특히 큰 단자 회사 아까 예를 들면 한국투자금융이 제일 큰 거였고 네. 그 다음에 한국 다음에 보람은행으로 바뀐 게 그게 어디더라 탄성인가 뭐 그랬고 그 다음에 동투라고 있었어요. 동양투자금융이라고 동양그룹 네. 네? 그리고 대부분 계열사에 하나씩 다 있고 아 그러니까 그룹에서 하나 계열사씩 다 만들었군요. 네, 네, 네. 단자회사를 그리고 이제 뭐 삼삼투금도 있었고 신한투금도 있었고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살아남은 데는 다 종금사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제 IMF 주역이 되기도 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음하면 이게 금융 쪽에 관심이 크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체로 다 장영자 아, 한성이나 한양투자금융이구나. 네. 보람, 장영자라는 보람. 단어 이름이랑 많이 이렇게 일치되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큰 사건이기도 하고 사실 장영자 씨가 정확히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책에 썼었는데 네. 그게 2천억 원짜리 어음을 받아서 어떤 건설사였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할인을 해버렸죠. 그걸 50%를 깍 50%? 할인, 예, 예, 예. 그때 당시 할인율이 50%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1000억, 아니, 100억짜리 어음인데 50억만 받고 이걸 준다는 거예요? 예, 50억만 받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50억이 필요합니다. 장영자님 하고 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음 주세요. 저한테. 그렇죠. 100억 거 어음 찍어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그렇게. 근데 이 장영자 사건 바로 다음에 이제 명성그룹이 예, 부도가. 김철호. 예. 그것도 명성, 이제 지금 그 명성콘도 하나콘도죠. 네. 아주 급성장했던 그룹사인데 거기도 이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 1,000명의 사채업자한테 1,000억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선의자로 50%를 떼줬습니다. 500억 원만 가져왔던 거예요. 그 기록이 지금 나와요. 사채 진짜 할만하네. 네. 사채도 할만했지만 네. 그럼 급판단을 하고도 그러니까 50% 이자를 주고도 이 사업을 하면 더 벌 수 있으니까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뭐 그 자신은 있겠죠.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는. 당장 지금 얼마만 있으면 내가 두 배 세 배 네. 불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다. 아, 그래서 장영자 씨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50%씩 이렇게 할인해서 돈 주면서 잘 살았는데 그 뭘로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장영자는 왜 이렇게? 내가 장영자랑 친했을 거라고. 아니. 근데 뭐 그 어음을 할인하면 안 되는 어음이었어요. 그때 견질 어음이라고 제 기억이네. 아. 그 할인하면 안 되는 몰래 한 거죠. 아, 네, 그러다가 네. 그래서 걸린 그걸로 거군요. 막 사치품 사고 그랬거든요. 아. 주식 투자도 하고. 이제 그런 단기 금융 시장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채 시장에서 위기에 처했다가 네. 초법적인 동결 조치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외환위기 때는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졌고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요. 2008년, 2007년. 예, 2008년 네. 때. 근데 그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채권 시장을 취재할 때 경험을 한 건데 2000년대 중반에 이 어음 시장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화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우량 기업만 발행하는 시장으로 그냥 남게 됩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이게 변종 어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ABCP라고 ABCP 예, 그 아셋 백 자산 담보부 기업 어음이라고 그러는데 아셋 백트 커머셜 페이퍼죠. 네. 이게 이 성장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부동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130% 폭등하는데요. 그러면서 시행사들이 자금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 빨리 사서 빨리 분양하면 그냥 돈을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자산처럼 비춰지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이건 저축이건 은행이건 다 돌아다니면서 시행사들이 돈을 빌리고 다니는데 네네. 은행이 그때 당시도 은행이 자금이 부족하게 됐던 게 그때 당시 CD 발행 총액이 역대 최대였어요. 2008년에. 그러니까 은행이 빚을 낸 거죠. CD를 발행해서 대출 재원을 썼던 그 정도로 이제 대출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증권사가 딱 보다 보니까
이거 저기 쟤네들 대출하고 싶은데 대출 못하네 이렇게 얘기 생각을 하고 네. 이거를 이제 어음시장이랑 아직 어음시장은 투자자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 2년 동안 아파트 지으려면 2년 동안 뭐 저기 돈 필요하지? 그거 내가 어음으로 찍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어? 어음은 이제 3개월 뒤에 만기 돌아오잖아. 나 2년 동안 안 갚아야 돼. 아니야 3개월 뒤에 내가 또 찍어서 어음 판 사람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음을 상환해서 연장하면 돼.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2년이니까 3개월씩 8번 8번을 페달을 굴리면은 맨 마지막에 시행사 네가 원리금 분양한 분양 수익금으로 이 ABCP를 최종 상환을 해. 이렇게 해서 이제 ABCP라는 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제 그걸 그 행위를 매입약정이라고 해요. 매입약정. 예. 예. 요걸 네. 돌리는 걸 이제 매입약정이라고 해요. 매입약정이라고 예. 하고 저걸 이제 리발빙 CP라고 하거든. 예. 네. 혹시라도 중간에 투자자 못 구해서 리볼빙이 안 되면 그 증권사가 자기 증권사가 안 넣는 거죠. 해 주기. 그러니까 장기 대출 수요와 단기 투자 수요를 연결시켜 줘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행사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근데 그 그러면 예를 들어 8번 굴리는 동안 첫 번째 돈 빌려준 사람이랑 여섯 번째 돈 빌려준 사람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같아요. 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왜? 별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아, 나 그거 안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 만기 됐으니까 상환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가 사실 그게 이제 크레딧을 쓰는 거 자기 크레딧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증권회사 유동성 위기 오면 이거 큰일 났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 그래서 PF ABCP라고 부르는데 네, 장기 부동산 대출을 단기로 바꾼 거. 근데 여기서 시행사들이 또 궁금한 게 나는 책상 하나밖에 사무실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날 믿고 투자를 해주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러면 시공사한테 맡겨라 건설사한테 맡기고 네. 네, 그 다음에 ABCP 이렇게 굴리는 동안에 혹시나 안 팔리면 그건 내가 사줄게 이거 아까 말씀하신 매입약정이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망하면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투자자가 생기겠죠. 없던 투자자가 이제 생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ABCP를 파는데 2005년에 ABCP 발행 금액이 3조 원에서 2007년에 10조 원으로 불어나는데요.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뻥 터지고 나서 그 수많은 PF가 중단이 됩니다.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파로 그걸 많이 샀던 저축은행들이 다 망해버려. 저축은행이 망가지고 저축은행이 망가지기 전에 먼저 보증을 썼던 시공사들 100대 건설사 중에 50%가 날아갑니다. 워크아웃 법정 관리. 아...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증권사가 물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샀던 저축은행은 왜 망해? 예? 그 ABCP를 아 저축은행은 그 PF 대출을 같이 해준 거예요. ABCP를 산 게 아니라 PF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을 한 거예요. 대출. 증권사는 ABCP를 발행해서 돌려주면서 저 대금 조달해주고. 증권사는 괜찮았죠. 그냥 이렇게 굴려주기만 하고 망하면 시공사가 갚아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세 번째 위기는 시공사가 건설사가 초토화되면서 단기 금융시장의 쇼크가 마무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인데. 아 지금이에요? 예. 저는 이제 지금을 좀 위기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ABCP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네. 실제로 통화를 해보면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발행하는 쪽이 아니면? 그걸 계속 굴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ABCP가 소화가 되도록 계속 내보내는. 네. 증권사. 네, 증권사. 네. PF 팀. 네. 그러다가 안 팔리면. 가져와서 안 하고 우리 3월 달에 증권사들이 막 주식 매물 쏟아내고 네. 뭐 증권사들이 돈 모자라서 큰일 그겁니다. 났다. 예, 예. 한 게 예. 그것 때문에 그겁니다. 그래요. 예. PF 예. ABCP 해서 처음에는 혹시라도 시장에서 조달 안 되면 내가 물어줄게. 예. 근데 다 내가 물어주게 된 셈인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5년부터 부동산이 다시 뜨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건 이제 알죠, 우리. 예. 그렇죠. 이제 2015년부터 다시 뜨기 시작하면서 그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금융위기 때문에 현금을 쌓아둬요. 뭐 MMF 같은 잔액이 급증합니다. 아주 짧은 투자 네네. 수요가 그러니까 다시 단기 자금 수요는 증가하고 PF 대출 수요가 또 증가하는 거예요. 두 개를 연결해 줄 상황이 또 온 거죠. 증권사가. 근데 문제가 이번에는 건설사들이 나는 신용보강 안 해줄래.
나 그거 보증 안 해줄래. 망하면은 시행사 망하라 그래. 나 싫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치고 들어갔냐? 치고 들어오냐면 증권. 증권사가 치고 들어온 거야. 우리가 한번 해볼게. 예, 우리가 보증해줄게. 우리가 보증해줄게. 만약에 이 PF 사업 망하면은 내가 갚아줄게. 이게 그동안에 증권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런 거죠? 리스크를 얹지 않았어요. 사실 매매 중개만 해주고 발행만 해주고 네네. 수수료를 먹는 사업을 위주로 해왔는데 근데 이제 2015년 이후에 그 위험한 이런 이제 사업을 많이 늘렸는데 IB에서 네. 근데 그 이런 이제 PFABCP가 아까 2005년에 3조 원에서 2007년에 10조 원으로 늘었다 그랬는데 작년에 27조 원이 발행됐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아파트 지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 27조 원 중에 절반 13조 원이 증권사 보증입니다. 처음에 아까 네.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금리가 마지막에 네네네네. 뜨는 그 그래프 있죠? 네. 증권사가 PF, ABCP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수자가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냐면은 과거의 위기에서 네. 부동산이 망가지면은 어떤 상황이 된다? 발생할지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 네. 외환위기 있기 때처럼 만약에 기관 투자가들이 아주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덕산그룹의 구도였던 거죠. 그때는 그런 어떤 터닝포인트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네. 집단적으로 투자를 기피해버립니다. 이게 항상 우리 시장의 그 흐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ABCP를 아무도 안 사주겠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주면? 아무도 안 사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네. 3월에 정부를 찾아갑니다. 금융위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 잘못하면 부도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정부가 긴급하게 콜차입 한도를 늘려줍니다. 콜차입은 이제 은행 여유자금을 잠깐 갖다 쓰는 건데 그거를 자기 자본의 15%에서 30%로 늘려주고 네. RP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보유 증권 가지고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줍니다. IP. 회사도 확대하고 예. 또 담보 채권의 종류도 확대하고 그런 조치를 한 거죠. 맞습니다. 예, 담보 채권의 종류를 확대해서. 근데 이게 그래도 이게 팔리지 않는다. 지금은 막 밀어내고 있어요. 더 높은 금리 줄게 좀 사줘. 아는 분들한테 지금 인맥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해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했는데 3월 말보다는 인맥을 동원해서 팔고 있는데. 그게 안 팔리면 금리를 계속 높여주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난 이 그래프입니다. 이 CP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네. 대부분 PF, ABCP다? 거의 전부 PF, ABCP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 CP라고 잘못 판단하는데 그래서 제조업체 CP를 사준다고 정부가 그랬는데 제조업 CP는 연 1.7%에 잘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증권사가 신용을 붙인 왜냐면 이 금리는 가장 신용 등급이 높은 A1 CP 금리거든요. 왜 신용이 높냐면 증권사가 대신 갚아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네. 만약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아니 돈을 많이 빌린 데는 어디예요? 건설사들이에요? 시행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나 산업단지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인기가 저기 새로운 신사업으로 저기 증권사들이 그다음에 상가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 중에 마지막에 있는데 마지막에 네. 보면 대형 증권사들이 보면 각각 PF 채무 보증 관련 익스포저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만큼 위험 노출돼 있냐, 만약에 부동산이 갑자기 망가지면 어떤 데서 손실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익스포저라 그러는데요. 네. 그게 보면은 대형 그동안 이 PF 대출 열심히 해온 증권사들 순위겠네요. 맞습니다. 네. 2조에서 한 4조 원 정도. 아니 이 많은 돈을 네. 이 증권사 투자은행들이 이제 다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예. 네. 예. 결국은. 예. 근데 우발 부채랑 부동산 PF 우발 부채라는 건 또 뭐예요? 아 왜냐면은 그 만약에 PF에 이상이 생겼을 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돈을 안 썼어요. 아. 예. 이상이 지금 예.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ABCP 판매 대금에서 나왔죠. 그 시행사에 들어가는. 네. 다만 그게 리볼빙이 안 되거나 판매 그러니까 사갈 투자자를 못 구하면 예. 우리가 우리 돈 갖다 박을게. 그거는 다 증권사 돈으로 박아야 합니다. 예. 이 위기가 계속되면 전국의 이 PF 대출을 다 증권사들이 자기 돈으로 박아야 되고 못 갚으면 부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위기가 진정되는 듯한 그래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뭔가 하나가 터진다면은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뭔가 터진다면 예를 들면 증권사 하나가 문을 닫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디 뭐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잘못된 것들이 많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안 보이게 실제로 증권사가 자기 돈 넣은 프로젝트들도 사이트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분식은 아닌데 신용평가사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좀 잘못돼가는 사업장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증권사가 돈을 넣어서 막아야 할 수밖에 없는. 어차피 분양 안 될 게 뻔해 버려버린. 예, 예, 예. 네. 큰 손실을 볼 거에 뻔한 그런 사업장들. 그런 사업장이 몇 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저는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좋을 때는 이 정도도 분양될 것 같아서 했던 사업인데. 예. 근데 그래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증권사가 하나 망가지는 거는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금 경색이 있다. ABCP가 발행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지금 3월 달에 하는 것처럼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지금 ABCP 발행이 안 돼요. 사 주세요. 지금 금융위는 안 사줘. ABCP는 안 사줘. 왜? 니네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잖아. 이거 덕. 제가 그 2019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증권사 연봉 킹, 그 네. 5억 원 이상 연봉자들 5명씩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IB 근로자 근무자 중에서 5억 원 이상 연봉자의 70%가 PF 대출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잡아와서 돈 빌려주고 보너스를 많이 보너스 받죠. 예. 그럼 너네 그거를 내가 막아주지 않을래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만약에 아니 지금 당장 안 막아주면 큰일 나 이렇게 됐을 때는 고민을 하겠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만 브러스 파산이었는데 패드와 재무부가 만나서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만약에 죽이면 예전에 이전에도 네. 항상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부동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짓거나 어디 쪼매난 빌라를 짓거나 어디 상가를 짓거나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공단을 짓거나 할 때 분양 대금 들어오면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네. 은행도 그때는 대출을 해주니까 처음에 허허벌판에 땅 사서 건물 짓고 분양 시작해서 돈 들어올 때까지가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돈이 조금 일찍 들어오는 편인데 빌라는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는 돈 안 들어오잖아요. 분양 하지도 않고 예. 그러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PF 대출이잖아요 항상. 맞습니다. 예. 은행은 절대 안 해주고 예. 왜냐하면 이게 잘 분양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우리 돈을 꽂아? 예. 안 그래도 우리는 돈 빌려줄 때 많은데 예. 그러면 이런 것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 이 지난번에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는 저축은행들이 달려들어서 이 대출 해줬다가 나자빠지고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달려들었다가 나자빠지고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 없냐 하면 앞으로도 건설은 해야 되는데 건설 경기라는 게 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울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망할 때는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PF 대출이. 그렇죠. 이거 어떻게 지금은 그 위험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전가가 돼 있죠. 예. 전자 단기사채 전단체라는 걸로 예. 개인들의 자산이 글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증권사한테 돈 빌려줬죠. 네, 근데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매입 약정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개인들은 잘 모르는데 워낙 단기고 또 만기 없이 그냥 당일 환매를 해주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리스크가 없는 걸로 생각하시지만은 그 전자 단기 사채 내용이 뭡니까? 그럼 대부분 그 PF 대출이에요. 맞습니다. 금리가 높고 나와야 돼요. PF예요. 아니 이거 상품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명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전단체라고. 전단체. 아. 그 발행한 주체는 그 종이 회사입니다. 뭐 시행사죠. 예, 아주 김포 예를 들면 이런 회사들이에요. 김포 한강 뭐 제이 뭐 이런 게 들어가지. 김포 한강 지역에 무슨 아파트. 근데 증권사가 매입 약정을 안 한 것들도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입 약정과 이제 신용 완전 저기 부도나도 우리가 사겠다는 이제 매입 확약 또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매입 약정 이렇게 돌려주는 걸 보통 잠깐 자기가 내가 안 왔다고 팔면 되는 거죠. 근데 안고 있는 동안에 망가지면은 나의 투자 손실이 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금융사들의 일종의 저는 이제 뭐를 해줘도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책임 안 지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혹은 뭐 여기 망하면 다 어려워지니까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그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좀 도와주자, 살려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이제 금융당국에서 이제 체험펀드 이런 걸 통해서 단기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PF, ABCP는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안 사주고. 네, 대신 있고. 너네가 다른 빚으로 빌려서 그걸 떠안든지 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그거는 그 프로젝트 마무리돼서 잘 분양되면 꺼지는 거지만 꺼집니다. 예. 그게 한참 남았을 테니까 작년에 판 건 한참 남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분양될 때까지 계속 그 폭탄 들고 다니는 거네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증권사들이 해놓긴 했는데 담보도 잡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유동성이니까요. 증권사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얘기를 해도 갑자기 단기로 돈을 사람들이 안 넣어주면은 망가질 수도 있죠. 네, 네, 네. 여튼 우리 기자님과 함께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보험 시장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 기자님께서도 잘 취재를 해주시면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좀 주시면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 바랍니다. 아니면 저희가 혹시 그냥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들 단에서 아 이거는 위험 신호다라고 단박에 알 수 있는 뭐 예, 있습니다. 뭐예요?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이게 이 신문에도 이 기사가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네. 사실 재미가 관심을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음 시장이. 근데 증권사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네. 지금 2%에 가까운 금리가 네. 1%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기업어음 금리가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예. 그러면은 보통 옛날에 한 1.2%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정도 되면은 위기가 꺼진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기업 어음 금리가 예. 대략 한 1% 정도 수준까지 예. 가는 예. 그 정도 상황이면 이제 위험은 어느 정도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예. 기업 어음 금리는 어디서 체크하면 됩니까, 그거? 아, 기업 어음 금리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 실시간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나옵니다. 아. 오전 오후 두 번씩. 아, 그거 좀 확인 좀 해 봐야 돼. 근데 이것도 근데 이것도 완전히 그 등급이 굉장히 좋은 기업어음 기준으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예.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면? 아니 이게 AA 기준인가요? 그 CP라는 게? 아니 A1 가장 최상 그러니까 A1이라는 게 가장 최우량 맞습니다. 등급 CP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노체에 있는 거 그 밑에 이게 훨씬 높다 왜냐면 지금 그래봐야 뭐 2%인데 지금 현재가 그리고 많이 높았을 때가 2.23 정도 됐는데 네. 사실 그건 뭐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큰 의미도 없어요 네. 근데 그 위에 단을 그 밑에 단으로 하면은 금리가 쫙 가 있던지 아예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차트 보면, 아, 이게 뭐 2%밖에 안 되는데, 그래야 3개월 CP 뭐 2% 해가지고 그 뭐 금융부담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유통이 되는 맞습니다. CP가 그런 거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건 나머지는 유통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ABCP 금리도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가. 네. 그 보면은 3월 달에 증권사 보증 ABCP가 연 5% 넘는 금리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아, 증권사 보증인데도? 네. 아, 그러네요. 금융투자협회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웹사이트 이름은 kofiabond.or.kr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여기 들어가니까 별별 금리들이 다 공시가 좀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어. 아까 제가 1% 수준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 어쨌든 예전 수준으로 붙어야겠죠. CD금리랑. 아, CD금리랑 네. 이렇게 네. 붙어가면 그건 이제 괜찮은 네. 상황이고 네. 네. 그거랑 좀 많이 벌어지면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일 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도 코피아 여기 좀 들어가서 한 번씩 좀 나도 몰랐던 건데 야. 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다 막아주고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증권사 분들이. 네네. 아, 얄미워서 안 사주는 것 같아. 얘기를 많이 아, 돈 많이 벌었다고? 네. 자, 오늘 저희가 투자는 책과 함께 62번째 책으로 한국경제신문 이태호 기자께서 쓰신 시장의 기억이란 책. 그 중에 이제 특히 오늘은 어음 쪽 얘기를 많이 좀 해봤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어음 그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지금 현재의 어음, 기업어음 상황이 조금 수상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위기
시그널 같은 것들을 잘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태호 기자님과 함께 네. 시장의 기억이란 책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태호 기자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